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어머나 14일이네요. 네,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아 그래서 편의점 앞에 그렇게 많은 초콜릿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니 뭐 2월 14일 밸런타인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사랑을 전할 대상은 정하셨나요? 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랑을 전할 대상은 많습니다.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는 초콜릿을 드리는 것보다는 용돈을 드리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예 그걸로 예퉁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은 아침 항상 이제 저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또 한켠에서는 좀 제가 이야기한 단어긴 하지만 민망하면서도 음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케 기다리셨는데 늦었나요 종아님? 아, 저희가 이제 30분에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 약간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조금 늦었다면 사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하도 이제 클로징벨에서 사과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습관이 됐네요. 그래도 뭐 사과 잘 하는 건 좋죠. 배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laughs> 아침부터설렁한 아재 개구로 시작합니다. 아, 제가 안경을 쓰는 날은, 음, 아침에 얼굴을 좀 가리고 싶은 날입니다. 예, 화장을 하지 않은 날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 밤사이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감이 짙게 좀 나타났는데, 오히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작은 에들만 올랐어요. 근데 뭐 우리는 미국 주식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올랐던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이미 좀 CPI에 대한 내용이 선반영됐다. 그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그동안에 CPI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플러스 반대편에서는 현장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 예상치보다 더 상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반응을 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를 메르시신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기숙사 사관 같아요. 아, 빵모자는 왜안 쓰시나요? 제가 모자를 진짜 사랑하긴 하는데, 사실 실내 스튜디오에서 모자를 쓰는 게 굉장히, 어, 한편에서는 우리 또 예의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주국.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거를 좀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시면은 뭐 모자 많아요. 뭐빵 모자부터 시작해서 베레모 제가 사랑하는데 모자 스타일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돋보기 아닙니다. 아직 제가 돋보기를 쓸 라인 아니고 이거 그거예요. 저 멀리서 보는 글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근시 아니면 난시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고 1도, 예, 1도를 넣었습니다. 요, 쓰면은 세상이 그래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내내 상승폭이 커졌네요. 뭐, 5장 들어서 살짝 조금 꺾이긴 했지만, 다시금 장막판에 힘을 빡 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48% 오르면서, 음, 러셀 리천 지수까지 포함하자면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밤사이에 배로당 80달러 선을 웃도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감사한 이슈가 계속해서 그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뭐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 기준으로도 모두 올랐습니다. CPI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러니까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건 앞서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가 예상했었던 그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쉽게 한 월가 예상치는 1월 CPI가 6.2% 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좀 조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 이야기했을 때도 표본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 제가 확인한 것은 집값에 관련된 비중이 조금 늘고 중고차 관련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집값이 늘고 중고차 비중이 줄어들었다. 최근에 근데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다시금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집값 주고 중고차 가격 늘어난 게, 아, 주, 중고차 가격 줄고 집값 올라간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추후에 이제 집값이 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앞으로 뭐 향후 2, 3개월 후에는 또 이 CPI를 확 떨어뜨리는데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반적인 어, 실적 발표 내용도 있고요. 밤사이에는 사실 그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기업들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오전,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팔란티어부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보이면서 9% 9달러 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33% 올랐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바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내용. 음, 매출은 5억 9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5억 20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익 EPS는 조정 기준으로 0.04달러로 예상치가 0.03달러였는데 이를 소폭 웃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챗 GPT 관련해서 참 이야기가 많은데, 보이시죠? 어,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에 좌측 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95%나 올랐어요. 챗 GPT 덕에 시총 2조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비테크 종목들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 뭐 저도 챗GPT 써보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이게 로딩 시간이 하도 이제 많은 사, 많은 이용자가 있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배경이 됐고요. 저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검색을 할수 있나 봤더니 아직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적용이 되면 저도 한번 사용을 해서 여러분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 거래 딱 마감이 된게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 그러니까 요게 딱 이제 마감되자마자 데이터고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2%대 상승. 오, 다시금 상승. 탄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2.7% 올랐고요. 퀄컴도 1%대 상승, AMD도 2% 넘는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지만 어쨌든 0.5%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구글도 음, 소폭이긴 하지만 0.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에 있는 메타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런 감원 소식들, 비테크 종목들에게 전해진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이미 이제 만천명 이상의 직원을, 음, 해고를 했죠. 앞으로 계속해서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 볼까요? 넷플릭스 디즈니는 좀 엇갈린 모습이 보였어요. 넷플릭스는 3% 강세. 아, 이제 한 보름 뒤면 그 연진아 <laughs> 연진아 그 이제 더 글로리 시즌 2가 공개가 됐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주가는 좀 쉬어갔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아마존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1%대 상승을 했고요. 홈디포, 모로우스 뭐 이런 종목들이 모두 이제 요 주변, 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딜까요? 바로 테슬라 주변은 다 올랐다. GM 4도 올랐고요. 나이키 주가도 2% 올랐고요. 음, 근데 테슬라는 1% 하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악재성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그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 지난 주말에도 나왔고 월요일에도 나왔습니다. 음 지금 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에게 그 테슬라 고유의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 개방을 한다? 음. 그렇게 된다면, 어, 슈퍼차징 때문에 나 테슬라 샀는데 다른 것도 된다고? 어, 그러면 나 다른 거 사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보도와 함께 주가는 연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0달러 넘어섰었는데, 지금 194달러 선까지 좀 밀려냈습니다. 바로 옆에 뭐 월마트,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타겟, 달러 제너럴 모두 상승을 했는데, 코카콜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과연 얼마나, 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효과가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에너지주들은 하락을 했어요.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엑스모빌의 주가 1%대 하락, 코노코필립스의 주가 2% 하락, 옥시덴타페트롤리움뭐 쉐브론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어, 어제 어뭐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훨씬 많았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함께, 다우지수도 올랐고, 헬스케어 섹터도 뭐, 일라일리, 에브비, 머크 파이자 등의 종목들 1%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금융주, 뭐, 카드, 은행사들도 모두 좋았는데, 페이팔만 좀 쉬어갔습니다. 1%대 하락마감. 오, 벚크저에서의또 313달러 선까지 올라왔네요. 매일매일 뭐 주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대 함께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방, 다방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요 진로를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 뭐 매매도 하고 월세도 찾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아, 어, 에버코어 ISI에서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될수 있다. 그 전에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면서 투자 등급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 이상 올랐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34달러대에서 61달러로 음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주 주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을 40% 이상 바라봤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랄프로렌, 어, 저도 여기 참이 브랜드 좋아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RH라는 로얄, 호, 로얄 호텔이었나? 그 무슨 주택업체의 티커를 랄프로렌으로 헷갈려 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3% 이상 올랐고요. 어려운 시기에 브랜드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얘기했고, 또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어 이번 실적이 낙관적인 어, 실적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라이프로렌 니트 뭐 셔츠 이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MZ 세대들 특히 이제 M 쪽보다는 G 쪽에 세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다시 입고 있다라는 거를 뭐 유행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메리치증권 권동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떤 컨셉에 헤어신지 오늘 시네로가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네로가 뭡니까? 그런가요? <laughs> 앞, 프로, 앞머리, 앞머리요. 아 원래 제가 좀 이제 한데요 근데 오늘. 이제... 피지 못해서. s자네 s자 나스닥 s&p <laughs> 다우존스 <laughs> 코스닥. 아, s가 다 들어가는 거러니까좀더 시간을 내서 하, 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니, 괜찮아요. 나는 집중 갖고 싶은데 <laughs> 오늘 갑자기 헤어얘기가 우리 이사님한테 집중되니까 참나서 그래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세계 최초로 헤어스타일로 웃길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은 뭐늘 헤어로 웃기는 분이고. 이제는 함께 이사님께서도 머리로 웃기는 저도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머리로 웃기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메르스 증거 권동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 오늘은 음. 어, 시장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도 많이 보시고 네. 하시겠지만 어, 증시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음. 투자자분들이 어, 어 이거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 이제 사기는 사야 될뭐뭐 음. 어, 뭐. 사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대비해서 어 지금 분위기와 비슷했던 음. 과거 때는 어떤 종목들이 어 어떤 좀 섹터나 어 산업들이 좀 올라갔는지 음. 어 그런 것들을 좀 설명 드리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어, 네 혁신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간다라는 게 주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주가도 음. 주가인데요. 음. 어, 저희가 이제 빅테크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말고 혁신 기업이 음. 어, 빅테크보다 조금 더 먼저 바닥을 치고 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가 맞네요 그러면. 네? 주가 맞네요. 아 주가인데 음. 어, 주 주가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어 그러니까, 맞... 그쵸. 예, 개별, 개별 종목이 이제 주가라고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확인해 봐야 될게 이제 오늘 밤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CPI 내용인데 네. 그래프로 보면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하락폭이 뭐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갈 때면 이제부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증시의 좀 단기적으로 좀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요거 확대 그 어, 자료 확대만 좀 한번 해볼게요. 네 확대를 안 하시면 우리 제작진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말씀을 아, 한번 네네. 쭉 풀어보도록 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음. 네. 어, 오늘 단기적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음. 근데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에 네. 어, 작년 8월부터 음. 12월까지의 음. 그 CPI 조정치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어, 전부 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의 물가에 대해서 어 이거 1월달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이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지난주에 증시에 약간의 좀 부담이 있었고 조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성한 구성 항목에 이제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원래 이제 2년 한 번이든 1년 한번 변경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성 항목이 어떤 건 이제 높아지고 어떤 건 내려가는데 음. 이거를 예측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노이즈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음. 이 노이즈가 어뭐 결과적으로 어 어떻게 지금 데이터로 이제 나올지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예측치가 약간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6.2%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고 음. 지금 쭉 내려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혹시나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좀 숫자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좀 경계심을 갖고 어 지금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는 와중에, 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티미라우스 기자가, 어, 노 랜딩에 대해서, 어, 그, 주, 주말에 이제 기사를 썼어요. 노 랜딩은 뭐 이분이 이제 맨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엔 이제 경기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 바꿔 말하면 올해 금리 안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어~, 어. 경기 침체가 나타나야 금리의 인하에 대한 뭔가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그쵸? 못할 수도 있다 네 뭐~ 굳이 음. 굳이 경제가 이렇게 좋고 고용도 좋은데 굳이 금리를 뭐~ 빨리 내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 금리는 무조건 경기가 안 좋아야만 내리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laughs> 않은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음. 어떻게 보면 연준이 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수단이기 한번. 때문에 음. 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네. 음. 그렇다 보니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에 반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3월달까지 금리를 올리고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5월달에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한30%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 주에 급격히 이제 높아져서 이제 73%까지 음. 올라갔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6월달에도 한번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 원래는 6월이요? 지, 네. 지지난 주에는 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데 왜 갑자기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를 원래 투자자들은 올해 말쯤 되면 금리를 좀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 6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 어떤 어떻게 말면그 가능성인지 좀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 주에 성장 주 위주로 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걸로 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리에 대한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감이 생기고 이걸 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까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올해는 나스닥이. 아, 그렇죠. 네. 그 앞서서 보면은 이제 혁신 기업 얘기하셨는데, 네. 나스닥을 두고 이야기하신 거군요. 네, 나스닥 중에서도 음. 이제 다른 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약간의, 약간의 경계심이 생기면서 지난주에 뭐 증시에 약간 하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보면 우선 나스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에 거의 한33%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상승분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어 제가 10% 이상 오른 종목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네. 다우존스는 10% 이상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음. 물론 이제 월요일 것까지 포함을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뭐 했겠지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고 S&P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어 메타와 엔비디아까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어 굉장히 이제 그 작년과 이제 많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들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아니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뭐 주식도 팔고 음. 뭐 현금도 엄청 많이 갖고 있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왜 오르지? 이러면서 이제 넉넉고 바라보셨을 텐데, 어, 제가 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저는 이제 현재 상황이 2000년대 IT 버블과 어,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결합된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는, 어, 그 70년대와 이제 비슷하겠지만, 버블이 강하게 증시에 낀걸 감안을 하면, 증시는 2000년대 I.T 버블과 많이 닮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I.T 버블 때를 좀 스터디하다가 좀 재밌는 거를 찾았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음. G 약간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어, 이런 종목들은 이제 2000년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쫙 내려왔죠. 네, 쫙 내려와서 언제 바닥을 쳤냐면, 2002년 10월 달에 바닥을 쳤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반등을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9.11 테러가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어, 쭉 내려와서 결국에 거의 하락을 2년 반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IT 버블 때의 비테크 주들의 상승과 뭐 지금의 상승은 당연히 결이 다르겠지만 다들 나스닥 투자할 때 네. 어, 저때 이거 확 올라갔던 그걸 기대하면서 투자하실까요? 어, 지금이요? <laughs> 아, 지금이 아니라 이 약간 나스닥은 투자하면 네. 상대적으로뭐 S&P 500이나 다우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그동안에 음음. 이제 작년은 안 그랬지만 사실 네. 역사적으로 한 5년 정도 보면 엄청 컸고 네. 이때 말씀해 주셨던 IT 버블이 있었을 때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이 음. 어, 아스타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기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뭐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뭐, 뭐 메타나 엔비디아는 뭐 S&P 있기는 하지만 젠저비중이좀 낮기 때문에 저시저 저희 저희 12인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자들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어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당시에 2000년대 음. 당시에도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고 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그당 지금은 빅테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 기업이었던 아마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차트를 보시면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뭐9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쫙빠졌죠 음. 네, 남일같지가 않죠. 네. 네, 작년에 이런 종목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재미는 있 거는 아마존의 저점은 2002년 10월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앞선 2 0 0 1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가 2 0 0 1년 어. 9월이에요. 네. 사실은 2 0 0 1년 4월에도 네. 한번 반등을 했어을 어. 반등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9.11 테러 오면서 한번더 네. 빠지고 이때가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빠지고 나서 이제 올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는 음. 2002년 10월달에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럼 고 이제 아마존과 이제 다른 다른 그성장주들 마찬가지였거든요. 비슷하게 네. 이제 2001년 말에 바닥을 잡았는데 음. 그 2001년 그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음. 아마존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음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배 올랐어요. <laughs> 진짜? 네. 아니, 되게 이렇게 작게 보니까, <laughs> 네. 적은 것 같은데, 3배. <laughs> 네, 3배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종목들도 어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 뭐, 한 3배까지는 안 오르고, 한 50%에서 한 100%씩 올랐고, 이 당시에도 사실 이 아마존만 제가 차트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음. 다 뺐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이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런 종목들도 대부분 바닥을 비슷하게 잡고 네. 올라갔던 폭도 한두 배에서 음. 세배 정도 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장님 지금 올해 I T 움직임들이 네. 그 I T 버블 이후 2001년 이후의 I T 버블. 네. 이에좀막 세배가고 막이런거랑좀 비슷한 게 있다라는 겁니까? <laughs> 네, 그렇게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기는 한데 어. 어,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단어 당... 것과 그 경계해야 될 것. 네네. 음. 우선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이랑 좀 대비를 해 보면 네. 뭐 어떻게 보면 IT 버블과 이제 가장, 가장 비슷했던 이제 코로나 버블의 가장 큰 수혜주였던 아크 ETF가 <laughs> 수, 있죠. 수혜주였지만. 굉장히 고생을 힘들었던. 했고, 그리고 1월 달에 어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기준으로 음. 어 지지난주까지 37%가 올랐어요. 아, ETF가요? 근데 이게 네. 마이너스가 훨씬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 한70%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네, 70%까지 어. 쫙 빠지고, 음.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37%, 37%를 봤자 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조정이 나와가지고 음. 어, 빠져갖고 20,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5% 올랐어요. 아, 그니까 아크 저 투자하신 이노베이션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아마 계좌에 마이너스 50%다 찍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돼 있죠. 음. 네, 아마 더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음. 10% 이상 오른 종목들을, 어, 얘는 체크를 안 했는데, 10% 이상 오른 종목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 네. 거의 다10% 올랐죠. 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 IT, 법을 이후에 음. 나타났던 그런 상황과 약간 비슷한데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스닥 시장 안에 있는 빅테크주들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어 최근에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보다 음. 이런 고성장하는 적, 적자 보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네, 근데 적자를 보는데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고성장 종목들이 음. 더 퍼포먼스가 더좋았왜 좋았는지 최근에 근데 많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빠져서 그렇죠. 음. 맞아요. 네. <laughs> 많이 빠져서 네.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네, 요거를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주가. 네, 주가는 어 결국 이제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은 이제 e p s 가 이제 멀티플은 이제 P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함수이고 멀티플은 금리의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그렇게 빨리 많이 올라가다 보니 멀티플이 이제 엄청 이제 깨졌었던 거죠. 이익도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결국에는 음. 지난 작년 한 3, 4분기? 요 때부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어,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이익과 멀티플이 같이 빠지면서, 어,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대형주, 위, 대형주에 한해서 음. 이익이 나는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자가 나는 고성장 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런 기업들은 적자라서 어, 이익 단에서 뺄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멀티플에서 이제 많이 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뭐뭐 뭐 원체 이제 이익이 뭐 이제 바로바로 안 나는 기업이고 뭐 2025년, 2026년 뭐 이때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날 거를 예상을 해서 멀티플을 이제 쫙 올려놨는데. 금리 인상이 오면서 멀티플이 이제 쫙 이제 빠졌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익에서 뺄 것까지 멀티플에서 전부 다 빼면서 고점 대비 한 80%에서 90% 정도 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앞에서 금리 뭐좀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음.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리 고점도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이 적어지면서 그게 이제 멀티플 하락된 게 이제 상승 멀티플 이제 하락됐던 게 이제 하락폭이 이제 축소되는 쪽으로 가면서 이런 적자 고성장주 어, 특히 멀티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메이크업이 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laughs>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맞아요. 오른 것도 오른 거고 가지고 네네. 계신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좀빅테크종목들 사볼까? 지금 음.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음. 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어, 저 혹시,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빅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음. 아니고 빅테크 말고 접자, 혁신기업? 예, 뭐 혁신기업이라고 불리는 아, 뭐막 아이고, 마이너스 8, 90%막난 그런,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과 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살아남는다 라고 음. 하면 저희가 2000년대 IT 버블 때 살아, 끝까지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눈으로 봤 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지금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아마 좀 주가 퍼포먼스는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제가 여기서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뭐그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파산하거나 뭐 인수합병되거나 이런 음.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뭐, 모든 종목들이 신 고가, 어, 고점까지 이제 회복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섹터 내 1등 기업, 그리고 이 산업이 어, 굉장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어, 그런 어, 산업 내에서 어,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요번 그어 요번 올해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버블 이후에 또대접가 나타나는 그테크 기업들이 아니라 혁신 기업 우리가 어, 혁신이라 하면은 물론 뭐실적은 내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항상 우리 이양영 위원님께서 3번 혹은 4번 주식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동안의 반등 그리고 그 반등이 어떻게 나타난 건지 그에 따른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신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네 예다 네, 네,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님 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극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 프로 티비와 함께합니다. 아...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 프로 티비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영과 함께합니다. 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초예요? 화장을 안 해서 그래요. <laughs>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주말사에 전해졌었던 외신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페이드, 그러니까 연준에서 속도 조절이 약해지자,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아니고요. 미국 현지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레피니티브 리퍼의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6주 동안 미국 주식의 뮤추얼 펀드와 ETF에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이 순유출이 됐는데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긴 그리고 가장 규모가 좀큰 순유출 규모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 아니고 채권을 택했고요. 또 주식 관련된 펀드에서는 글로벌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투자하는 관련된 펀드 쪽으로 더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채권 쪽으로 옮기고 신흥국 투자로 옮기는 이유는 뭘까요? 뭐 상대적으로 좀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라고는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막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무겁다.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분산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건지 이분께 여쭤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주식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음. 그 안에서 대상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거요 대상이 달랐다. 장기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뮤트 펀드 계속 돈이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ETF나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앞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채권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게 주식 60, 채권 4 0의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30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봤는데요 올해는요. 음.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반대로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30년 만에 최고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쪽이요. 물론 주식만 하나 한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네. 주식과 채권은 6대 4로 작년에는 폭망했다 그러면 음. 올해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채권 궁금한 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음. 제가 좀몇 가지 알려드렸지만 네. 저희 작년 11월부터 저희 강의할 때도 몇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음. 채권은 투자하기가 아주 쉽진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만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종류가 워낙 부진장하게 다양하고요. 듀레이션도 음. 다 다르고 신용등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돈 엄청 많은 사람들 기관들이 하는 거 개인들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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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인데 ETF도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회되면 나중에 한번 이, 으로 채권 투자하는 방법 몇 가지 요즘 많이들 유튜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냉정해 봤을 때는 틀린 정보를 주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어, 하나나 하나.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그냥 그 원문을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시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나중에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밤사이 시장 도월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CPI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 네, 이번 아니죠. 주에 아마 가장 큰 뉴스 거래는 음. CPI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달에는 6.5%가 나왔잖아요. 그뭐 음. 계속 작년 9월인가가 이제 9%대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음? 이번에 좀상대 부분 떨어질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체적인 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동안 맞춰왔고 이번에 내일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되면 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어떤 긍정적인 시패이좀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고에 음.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떨어졌었잖아요. 음. 나스닥은 또한1.5% 올라갔고요. 네. S&P 500과 다우도 1% 내외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오늘 밤인데요. 음.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전망 자체를 모아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칼시안 국가 트플레이션 전다 개별 기관으로서내 투자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인용했던 건데요. 트플레이션은 5.8%를 예측하고 있고요. 네? 마켓의 컨센서스 월가의 전체 전시가 6.2%입니다. 음. 지난달이 6.5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이 6.5였습니다. 이거이고요. 월가 6 2고 음. 여기, 여기 트레이딩 이커노믹스 같은 6.3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도 매번 매일매일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음.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네. 클리브랜드의 인플레이션 트래커, 뭐, 팟, 그, 나우캐스팅 쯤에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 6.48로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아. 또요 정도가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달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것들. 이 전반적인 시각 이고요. 지금 또 다수의 월가의 i b 들의컨센서스6 2그러니까0.3%포인트더 네. 내려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네. 디스인플레이션이 t i o n a n 이떨어지는걸 얘기하거든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다시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 트루플레이션요 저희가 자주 인용된거5.8% 네,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뭐0만 개씩 수집해서 보여준다는 음. 그곳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트루플레이션까지 치면 매일 매일 보실 수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나요? 네 매일 매일됩니다 음. 거기 보면 항목별로 나오는데 그 항목인데요. 그 항목에서 자기네들이 앞서 5.8로 얘기했는데요. 10월, 11월, 12월 달에 자기네들이 예측한 그 전날 예측한 거가 10월 달은 정확히 맞췄고요. 11월 달은 7.4였는데 7.1로 더 낮았고요 네. 결과치입니다. 이건 트루플레이션 겁니다. 2020인 작년 그러니까 1월 거죠. 1 0월 그러니까 한달 전에 발표한 건 6.5로 예측했는데 음. 6.5로 정확히 예측했는데 아. 이번에는 자기는 5.8로 예상하는데 액초는 모르죠. 어. 네 그래서, 음. 아, 아, 그렇죠. 네, 트루플레이스, 네, 그래서 아 이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이건 두번맞췄네 네, 맞췄거나 음. 최소한 더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니까 이번에는 음, 응. 뭐, 근데 맞고 틀린다는 거 하여튼 맞췄다는 거자체도다행이죠 어찌 될 음. 거냐. 근데 지금 6점인데 자기네들은 5.8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요. 되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CPI 더 떨어질 거라고 <laughs>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버튼 아니다. 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아, 부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네. 네. 뭐 네. 어떻게 올라갈까요? 가이던스가 5.8이라는 건 없고요. 음. 그 가이던스는 없고요. 각각 예측일 뿐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가 이제 예측은 이제 6.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음. 예측이. 그러면 주요 IB들만 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성적표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음. 벤쿠베니까 6.1부터 해갖고 웰스파고 6.2까지. 그래서 요건 이제 평균적으로면 보 6.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음. 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월스트리 트 전망을 다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센스만 보이면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영점 사 이게 다 기준 될 겁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육 점이고요. 음. 근원이죠 코어요. 코는 이제 먹을거리랑. 기름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음. 거기 보시면 전월 대비 0.3, 전년 단비 5.4. 그래서 각각 0.3% 포인트 내지 뭐그 정도? 0.2, 0.3% 음. 포인트 정도 내려올 거라는 것이 네. 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에 막 기준점을 6.2, 5.4 정도로 음.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 밤에 혹시 안, 안 주무시고 보시는 분들은 요 <laughs> 수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음. 네. 어 이게 뭐 6.5가 나왔어. 그러면 꽝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댓글에도 음. 그렇지만 네. 이제는 약간 의미가 있나 이게. 네. 이런 시각도 좀 있어. 한편에서는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예상치였던 평균 6.2가 아니.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 예,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그러냐면 음. 지금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어저께 드디어 우리나라 MBC인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란값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계란을 더 많이 먹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교포들 얘기도 나오고 음. 교포 사업하시는 분들 나오는데요. 그게 뭐68%뭐70%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 작년에 조류 독감이 엄청 세게 돌아갔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나면서 오 지금 일부 품목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아, 작년 재작년까지 많이 나왔던 그 공급 그 그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데 대표적인 것이 지 계란이거든요 계란이. 심지어 너무 비싸서 집에서 닭을 키우신다. 어, 그런 뉴스는 오. 꽤 있었죠. 어머. <laughs> 그 뉴스 많이 나온다 지금. 그래서 아. 계란을 어떻게 하면 키우나 그런 것들이 오. 많이 구글링하면 그런 뉴스가 재미난 가시거리가 어, 나오고 SNS에서 음. 많이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일부 쪽에서 또 공급망 어,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게 있겠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즈 있죠. 보통 일반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져 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소위 어 쉘터 있죠. 음. 쉘터 비용은 증가세를 계속 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아직도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대 궁금증이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구스가 떨어지는 건다 인정하시는데 음. 안정하시는데 먹거리 부분, 그래서 계란이라는 것들 먹거리 부분 또 얼마 나또 이슈가 되니 먹거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식단값이 올라가잖아요. 즉 음. 그,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죠. 아 계란이 두배 됐다는데. <laughs> 계란이 두배 정도 아니고 네 다섯 배 올랐대요. 네 다섯. 보통 계란을 아침 미국에서 할때 보면 아침 브레퍼스트 보면. 보통 3개 정도가 끊어 그뭐 그때 에뭐 <laughs> 스크램블 <웃음> 하고 뭐럴 때두개세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악재가 있, 있겠고요. <laughs> 말씀드렸듯이한 작년 1 2월부터 많이 얘기하는 코어 아니면 슈퍼 코어 서비스요. 음. 그게 보면 쉘터를 제외한 거거든요. 근데 쉘터를 제외한 거는 많이 떨어지고 있었데 지금이야.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시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볼 필요 안 보시면 되죠. 뭐. 액은 음. 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왜 보냐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네. 영향,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이 결국 연준의 정책 금리나 그런 방향에 영향을 음. 미치기 때문에 보는 거죠. 이게 네. 관심 없다 그러면 볼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네. 서운해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둘이 그, 그, 안 봐셔도 상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네. 보는 분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정책 변수죠. 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매매 하나만 하는데 그거 뭐하러봅니까 테슬라 무슨 상관없죠. 네. 그게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음. 되겠고요. 법권. 예. 네. 까지 보셔야 되겠는데 JP 모건의 게임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잖아요. 아 지금 <laughs> 네. 뭐6.5 나왔을 때뭐 네. 6.4에서 6.5 사이 나왔을 때뭐 네. 이렇게 상승 여력을 네. 보는 이게 JP 거야. 모건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이걸 발표하기 직전마다 발표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뭐 재미거리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에 준비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음. 준비 정도.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뉴스를 아, 뭐, 매매하신 분도 계시고, 뉴스만 보신 분 있고, 저같이 그냥 새벽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다만, 이제, 뉴스를 보실 때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6.2야 나오는 거죠. 6.0. 예, 네, 그래보면 앞서, 트루플레이션 5.8을 찍었기 때문에 음. 6.0 이하가 나오면 그럴 확률은 5% 정도가 되기. 그러면 주가는 2.5에서 3%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음. 이게 뭐 하루에 올라간다기 보다는 이제 그렇게 요거에 따라서 밀려서 올라가는 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음. 많은 분들 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6.2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6.0에서 6.3 정도 나오면 그럴 확률이 65% 정도. 제일 높죠. 예, 그 정도 되겠고요. 그러면 1.5에서 2%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음. 얘기하겠고요. 반대로요. 6.4에서 6.5 정도 나오면 네. 이건 지난 달이랑 거의 같게 나오고 아까 IB에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고요. 음. 또 여기 한 거가 클리블랜드에서는 지금 6.48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입니다 그럼 지난달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약간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러면 주가는 0.7에서 1.5% 정도 음. 마이너스 요인. 반면에 6.5 이상 지난달보다 높게 나오면 메롱이죠. 메롱. 네, 메롱이고 주가는 2.5에서 3% 떨어져요. 부디 네. 예, 확률이 유, 높은 65%연절리에서 그 예,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다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아, 하는 거죠. 예. 아,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예,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밤. 다,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수치 네. 보게 되면 이 정도 나오고 있다. 10시 반. 예, 6.48 정도 모르는 것도 있다. 네, 네, 고. 하여튼 네. 6.2가 지금 기본이기 때문에 음. 6.2 정도 되면 주가에 뭐큰 움직임이 없고 약간 강부합 정도 네. 느낌을 일단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 시나리오를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이거를 하나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반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밤 10시 반에 이제 아마 우리 이주호 앵커와 장석부 사장이 네. 실시간 중계를 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네. 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 편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다른 거 말고요.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다른 바랍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 게? 뭐 만트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 글로벌 라이브를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아, 이제 금리는 이제 그런 것들 CPI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 네. 그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10년물 금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최근에 좀 반열거든요. 좀 올라갔. 3.7 뭐8업까지 갔었잖아요. 네. 3.7 초반 수준까지 조금 안정돼 있지만 아직 음. 모른다. 음. 왜냐하면 이게 내일 만약에 물가가 더상승포6.5 이상 나오면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역시 지금 숨 고르기 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어제 보니까 뭐. 지나가다를 뉴스 딱 TV에서 아까 자막 보니까 1,270원, 맞아요. 뭐그 정도 다시 가는 것 같아요. 1 2 80원 가까이. 아 그래요. 금가 음.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좀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난주 말부터 약간 정체돼 있는 수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 이거 캡처를 해오셨네요. 캡처를 해왔죠. 아, 파이낸셜 타임즈에 음. 또 단독이 나왔는데요. 음. 이거를 보면. 어떤 결과적으로 메타가 3%가 올라갔는데 네. 이걸 뜯어 보면 슬픈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요. 아니, 주주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주주 에이. 입장에서 오늘 3%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유료 기사지만 저도 이거 무료로 보고 있고요. 무료로. 어, 떻게해요 그니까 러한 달에 한뭐열번 정도는 보입니다. 아, 기사가? 네. 일단 서비스죠. 음. 그래서 아껴놨다가 진짜 궁금할 때뿐. <laughs> 보 보고 싶은 거. 기사 있으시요 네. 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유료, 아니, 오늘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두, 내부자 네두 명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뒤에 문장 보면 디클라인 했다는 거예요. 커멘트. 그래서 그, 그, 메타플랩스 션이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러워 하는데 음.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음.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시키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은 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고하는 거를 보도를 통해서 얘기하면 네. 회사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사기는 이미 떨어질 따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졌다. 이 회사가 왜냐하면 음. 이건 진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아침부터 세핏 부탁이 좀 거시기 하죠 다만 이제 냉정하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던 얘기를 제가 다. 다 봤어요. 이 내용이 길지 않아도 다 봤는데, 우리를 보면 진짜 슬픈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요번에 발표한 거지, 올한 해는 뭐라 그랬습니까저 커버가. 효율성에 해라 그랬어요. 효율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과장한 게 아니라 그 문장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불편하시,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지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제목 을 보면 이거거든요. 팀별이면 팀별로 조직별로 예산을 짤거 아닙니까? 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안해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 투자할 것도 못 하고 있고 음. 사람도 뭐더뽑건데 아닌가 그거 확정 안된 부서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제목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곧 줄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숫자 12%가 13%를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개이가 내고 더블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거죠. 회사가 여태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커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 레이어라 고 그러죠. 계층이 커진 겁니다. 수직 구조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이래서 사원이 대리 대리가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까지 해서 회장까지 갈려 갈래, c 시효까지 갈려니까 어렵잖아요 기니까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수평적 구조로 가야 된다 수평적 구조로 가야 된다니까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이 사원이나 대리 이런 책임자 급이 바로 그냥 부장한테 가거나 사장한테 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계층을 없애버린 겁니다 아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이 나랑 결제하는 사람이 나랑 같은 옆에 일하고 있네. 나는 이런 느낌.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거죠. 네, 그거는 여기 안 나왔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딱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동은 행커께서 어떤 메타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부장이에요. 서내 직원이 한 100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려는 했어요. 그냥 너너 너 너 직책 예를 들어서 어 부서장이면 부장면 부장인 직급을 주는데 너 새로운 부서가로 발령 내는 거예요. 네. 발령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 직원이 하나도 없네? 그럼 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거죠. 오. 딱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집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딴데또 취직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그,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어찌됐건 네. 그러면서 결국은 효율성, 효율성 그러면서 주가는 음. 올라갔고요. 마크 저크가 한건 이겁니다. 불필요한 수직적구조로 상당 부분 음. 철폐했고요. 더 아픈 건 뱅크 오메리카가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커멘트를 바로 썼습니다. 네. 구체적 뉴스는 아직 미학인데 미확인이란 얘기죠. 왜냐면 하 회사에서도 인정안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 보면 2년 전에 직원 수가 5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 줄여도 7만 6천 명이라는 어후, 거예요. 맞다 자기가 맞다 보기에는 맞다. 여전히 비효율적 요소가 넘치고 음. 넘친다는 얘기죠. 네.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음. 이제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그래서 3.0% 올라갔고요.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오셨어요. 지난주에 어 아, 작년부터 해서 칠레를 비롯해서 몇단 3개국 정도가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해 갖고 4개국에서 이번 달 말부터 이번에 시행을 하거든요. 아이디 공유 금지 조치를 본격화한다.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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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넷플릭스 현재 1억 어, 2억 초반에 전체 계좌가 있잖아요. 음. 계정이 있는데 약 1억 명이 계좌를 공유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어, 반이요? 네. 그러니까 음. 그만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을지 나쁠지. 여러분들 그, 그, SNS 미국 해외 거 보면 음. 캐나다에서 엄청 욕하는 것만 쏟아집니다. 네. 어, 이거 여,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데 음. 결국 이들이 그동안 테스트를 해봤고 다 시뮬레이션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플러스 되니까 있겠죠 이것도 역시요 어 일단은 캐나다는 미국을 대비해서 먼저 테스트하는 거 뉴질랜드는 호주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은 유럽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의 메인 시장을 앞두고 지금 테스트하는 건데 아마 음. 미국이를 비롯해서 호주 유럽 아시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곧 시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선택의 문제지만 이거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 짜증 나지만 음.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긍정적이 아니야. 아니, 더 놀라운 건 넷플릭스 그치, 다음에 차트 준비해주셨잖아요. 네. 넷플릭스 이렇게 올랐어요? 넷플릭스는 더블이 났죠. 음. 넷플릭스는 작년 3월에 주가 확 떨어지고 다배 복각하고 그 이상 올라가는데 여전히 <laughs> 넷플릭스랑 엔비디아랑 똑같습니다. 본전 될라 그러면 최고 본전이 지금 또 더블 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음. 먼, 길이, 먼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씁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흘러갔고요. 오늘도 월간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이학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CPI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좋아요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한 분이 또딱 눈치채셨네요. 예, 머리가 좋다. 좋아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 늘 저는 좋아요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손가락이 약간 심심하다. 오늘 좀 스트레칭해야 된다. 하시면은 좋아요 버튼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미있다.